그래서 이그 시험의 취지 자체가 뭐냐면 이 여러분들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나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수업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이걸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값들만 있고 계산 그것만 있고 이런 것들은 점수가 그냥 바닥이야. 아무리 이게 정확하게 다 값이 있더라도 바닥이야. 그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해설이 중요한 거야. 해설. 한국말의 설명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국말로 설명을 하든 수나 식으로 설명을 하든 어쨌든 설명이 중요한 거야. 그 웬만하면 한국말로 설명하는 게 여러분들한테는 유리할 거고, 왜냐면 수식으로 설명하거나 이런 건 여러분들이 습관이 안 돼서 쉽지 않거든. 근데 뭐 그게 더 편한 사람은 그렇게 하고. 근데 그게 디테일해야 돼. 나는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한국말로 해서 좀 해설을 이렇게 한 데는 좀 약간 좀 부족해도 유하게 채점을 하지만, 수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을 하는 거는, 해놓은 거는, 그것만으로 설명을 해놓은 거는 굉장히 꼼꼼하게 봐요. 왜냐면 그거는, 수식은 수식 자체가 그 언어거든. 그래서 그 언어 그식 적힌 그대로 내가 번역을 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조금이라도 틀리면 그대로 다 끄어지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왜냐면 똑같은 언어야. 그러니까 한국말로 적어 놓은 거든 그거를 기호로 변환해서 기호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한 거든 어차피 같은 설명인데 한국말로 한 설명 과 이게 이제 같으면 가장 좋은데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이게 습관이 그러니까 훈련이 잘안돼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이게 이 능수능란하지 못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자기가 알고 있다 해도 그거를 100% 제대로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꼼꼼하게. 그러니까 차라리 한국말로 설명하기. 그러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수식 기호도 하고 그 옆에 이 한국말 설명도 같이 하고 이중으로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여러분들 로스를 줄이는 방법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얘기하는 건 박하게 한다는 건 수식만 이렇게 한국말 설명 없고 수식들만 쭉 나열돼 Unknown caller. 이게 그 패드랑 연동이 돼 있어서 폰은 지금 무음으로 돼 있는데 이게 아씨 또올 수도 있겠는데.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식만 이렇게 나열돼 있으면 그거는 내가 엄밀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왜?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 말을 한국말로 번역해서 이렇게 보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생각보다 점수가 낮을 거야. 내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생각보다 점수가 많이 낮을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해설. 내가 강의 시간에 계속 주저리주저리 얘기하는 그 얘기를 글로 이렇게 주저리주저리 하라고. 오케이. 뭐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여러분들이 좀 그럴 거고. 그래서 1시간 30분. 그렇게 해서 하시고. 그리고 그림이나 이런 것도 좀잘 그려야 돼. 그림을 엉터리로 그리면 뭐 당연히. 감점이나 이런 게 생길 거니까. 왜냐면 그리고 그림 그리고 그럴 때 그래프 특히나 그래프 그릴 때좀 엄밀하게 좀더 디테일하게 대충 그리지 말고 그래야 좀더더 좋은 점수를 받으니까. 그죠? 왜냐면 그래프로 그렸을 때그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것들을 다 해설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돼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뭐 질문이 없으니까.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대충 할 얘기는 다한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주에 그 시간에 이렇게 할 거고 그다음에 반드시 A4G 준비하시고 A4G로 하시고 그다음에 필기구는 뭐 펜이든 연필이든 상관없어요. 근데 스캔을 떠서 이렇게 글자가 좀잘 보여야 돼. 그러니까 잘안 보여가지고 채점하는데 그러니까 잘 풀었는데 틀리게 이렇게 채점할 수도 있어. 그건 내 탓을 하지 마세요. 그건 나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그렇다고 시험지를 그렇게 해가지고 막 열심히 일해가지고 막 내가 굳이 그렇게까지 봐야 되니? 그건 아니라고 본다. 그러니까 잘 보이게 좀 적어줘.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나 스캔 뜬 내용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캔을 떠서 보고 그 스캔 뜬게 봐도 적어도 가독은 될 정도로 해야지. 근데 막 흐릿해가지고 잘 보이지도 않게끔 그러면 열심히 안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들은 그냥 보이는 만큼만 채점할 거야. 대부분은 그럴 리 없겠지만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나도 인간인지라. 자, 1분 동안만 뭐 추가 질문 받고 없으면 마칠게요. 있으면 바로 마이크 켜서 하세요. 그 아까 함수 값을 네. 그냥 나열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아, 예. 그러면 어떻게 적는 게더 나은 걸까요? 함수값을 나열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함수값을 당연히 구해야지. 구하는데 그러니까 그 값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설명이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는 거지. 기본적으로 함수값을 왜 구하고 뭐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설명이 있어야 된다.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목적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 내가 그 기울기라든지 뭐 F2 프라임 하고 이런 거다 이게 목적성이 있어서 이런 걸 구하는 거거든. 극한도 그렇고 연속도 뭐 이런 건다 목적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목적이 있고 그랬을 때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이렇기 때문에 이 그래프 모양이 이렇고 이렇고 이렇게 된다. 이렇게 설명이 가야 된다고 내 말은. 그런 설명 하에서 값들이 존재하고 식들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런 설명들 없이 값들과 식들만 나열돼 있다. 그러면 그거는 가차없이 그냥 10점 이하의 점수, 100점 만점에. 그런 데서는 굉장히 박하게 채점을 할 거란 얘기. 그러니까 얘는 맥락도 없이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계산만 해가지고 막 계산해가지고 단편적으로 이거 계산해놓고 저거 계산해놓고 그냥 낱개로 이렇게 띄엄띄엄 이렇게 따로따로 따로곱합처럼 이렇게 해놨잖아. 그럼 그건 점수는 그냥 무조건 10점 이하. 나는 전반적인 스토리를 보는 거라고 그 맥락이 있어서 전반적인 쭉그 일련의 과정이거든. 그거에 대한 맥락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중요하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동영상을 여러 번 봐. 내가 그렇게 계속 설명을 해놨으니까 동영상에 보면.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 번 보라고. 교수님, 혹시 네. 그 작년이나 재작년에 모범 답안 같은 거는 공개 같은 거는 안 해주실 거죠? 안 해줄 건데. 네. 안 해줄 건데. 그거는 구할 수 있으면 선배들한테 구해보던가. 그거는 원래 개인의 능력 아닌가? 원래? 원래 그런 건 개인의 능력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구해가지고 잘 치는 애들도 있더라고. 아니, 그건 개인의 역량이고. 내가 그것까지 내가 어떻게 하지는 못하고. 내가 공개해주는 건좀 아니지 않니? 왜 그러냐면, 그런 것들에서 모범 답안에 대한 그런 걸 만드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거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실력이 느는 건데, 그거를 보고 하면, 그렇게 막 애써서 고생해가지고 막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다 이럴까 맞을까 틀릴까 생각도 해봐야 돼. 그런 기회들이 다 날아가는 거거든. 그러니까 10을 공부할 수 있으면 한 1, 2밖에 공부 안 하게 돼요. 그런 족보들이 있으면. 그래서 내가 줄 수는 없지. 저기 교수님, 교수님, 네. 저기 함수 그릴 때 정의역 주어주시나요? 정의역은 모든 실수지. 아, 근데 정의역은 당연히 모든 실수지. 그래프를 모두 그릴 수 없으니까 모든 실수상에서. 아, 그러니까 말로 그런 부분들은 극한이나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말로 설명을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머지 알겠습니다. 나는 어떻게 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설명이 들어가야지 전반적으로. 네. 왜냐하면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아듣게끔 이렇게 설명이 돼야지 대충 아 이런 식으로 간다든지 예를 들면 함수 x제
X제곱 같은 경우는 이렇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이렇게 한없이 이렇게 계속 가잖아. 계속 커지면서 가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대충 이렇게 그려놓고 이쪽으로 갈때 어디로 무한대로 간다 뭐 이렇게 설명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설명을 가는 거죠. 뭐다 그릴 수는 없잖아요. 어떤 네. 그래프든 예 그런 설명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모두 다 어떻게 그려. 예. 물론 제안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줄 수 있지만 굳이 그러고 싶진 않아요. 왜냐면 그다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다 이거에 대해서 다 생각해보는 것 자체가 공부 예, 내 목적성에 더 맞기 때문에 예. 나는 항상 부분적으로 뭔가 하고 단편적으로만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해 나는. 그리고 그렇게 공부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예, 적어도 대학교에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까지는 그렇게 해왔지만 대학교에서는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교수님, 네. 한 가지 질문이 있는 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고, 이제 좀 수학적이지 않은, 뭐, 그 설명들 있잖아요. 그런 게 수학적이지 않아도 그래도 좀 서평식으로 적어도 점수를. 수학적이지 않은 설명이란 게 어떤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모에 x-1이 있다. 근데 x가 1이 들어가 버리면, 뭐, 구멍이 뚫리기 때문에 뭐 이거 여기에서는 함수 아니 그 리미트가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이지 않고 뭔가 스토리텔링 식으로 적어도 점수를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렇게 해도 되느냐가 아니고 그렇게 하라는 얘기지, 내 얘기는. 아. 예. 수학적이지 않다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못 배워서 그런 거고, 그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말로 한 거를 식으로, 식이나 기호로 바꿔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건데, 이것도 수학이고, 이것도 수학이야. 여러분들은 이게 수학이라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고, 이게 전부라고 잘못 배워서 그런 거고, 그러니까, 예. 잘못 배웠다기보단 이게 전부라고 배운 거고, 예.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렇게 배워서 그런 거고, 예. 실제 한국말로 말로 이렇게 된 게, 이게 수학이야. 그냥 이거를 그냥 기호화, 이거는 편의와 그 다음에 효율성과 그 다음에 오류를 좀더 줄이기 위해서, 로스를 줄이기 위해서 기호나 식이나 문자로 해가지고 좀더 효율적으로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 이거는 레프레젠테이브한 그러니까 표현법으로 보는 게 맞고 실제적인 내용은 이 한국말로 된 이게 이건 거지.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거는 표현을 어떻게 했느냐. 이거는 우리가 언어로 표현했느냐, 수식, 기호, 문자로 표현을 했느냐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물론 여기서 자기가 얘기한 것처럼 이 얘기를 약간 소설식으로 뭐 X가 1일 때는 예, 그죠?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로 이렇게 빠졌다는 그런 식의 어떤 막 소설 같은 그런 얘기를 써도 돼. 예, 나 그런 거 좋아해.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그런 맥락에서 어떤 그런 왜냐면 일단 어떤 그래프가 있는데 그래프를 가지고 그래프가 어차피 이 함수의 그래프라는 게이 X와 Y 그러니까 뭐냐면 두 대상들의 관계를 표현한 거야.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나타낸 거라고. 대응 관계를 그냥 점으로 나타낸 것일 뿐이거든. 그러니까 이걸로 보고 얘와 얘의 스토리텔링을 하라고. 얘가 남자고 얘가 여자라면 얘 남자와 여자의 어떤 이 대응 관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이렇게 됐고 이 함수는 어떤 그러니까 이 얘들은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적으로 얘들의 상태는 지금 그러니까 그럼 냉각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소설처럼 이렇게 그 대입식 해가지고 스토리텔링 하라고 나 이런 거 완전 좋아해 예 워너비 예 취향 저격 감사합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하면 만점 받아. 예. 좀 틀려도 이런 스토리텔링 실력에 높은 점수를 줘서 만점 받아요. 예. 근데 이뭐 그래프 자체가 틀리면 뭐 말이 안 되는 거고. 예. 그래프는 정확하게 이렇게 돼. 예. 왜냐면 이걸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해 그러니까 스토리텔링이 간다는 건이 관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됐다는 얘기거든. 어느 정도. 예. 그럼 내가 어느 정도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가 됐느냐를 보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뭐잘 됐는데 그거는 예 무조건 만점 줘야지 예 그런 거라니까
근데 이게 그래프나 뭐 그러니까 관계에 대해서 대응 관계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가 잘안돼 있으면 이런 스토리텔링을 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함수라는 것 자체가 둘 사이의 관계를 등식으로 나타낸 거잖아. 이건 둘의 관계야. 결국은 그래프로 관계를 이렇게 이건 비주얼라이저 한 거잖아. 좀 시각적으로 좀더 시각화 시키면 좀더 둘의 관계를 좀더 명확하고 그 한눈에 볼수 있기 때문에 약간 그렇게 비주얼 차원에서 그래프 그리고 차트 그리고 표 그리고 테이블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거란 말이지. 이것도 그냥 부수기제인 거지. 그냥 본질은 거기에 있는 거지. 이 둘의 관계 함수에서 이제 함수라는 건 둘의 관계야. 그러니까 쉽게 해서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는 거지. 함수가 이렇게 됐을 때 이게 y와 x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거지. 이 둘이. 그걸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라고. 목적이 거기에 있는 거라고. 내 근본 취지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거라고. 둘의 관계. x와 y의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둘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가 포인트예요. 내가 강의 초반부터 얘기했던 함수. 그러니까 이런 텔링은 딱 나의 목적성에 딱 맞지.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된다는 걸좀더 문학적으로 표현한 거니까. 문학 점수에서 높은 점수를 줄수 있습니다. 만점. 뭐 여태까지 만점 받은 사람 없지. 좀잘본 친구가 있었지. 졸업했나 걔 은비가. 은비. 걔가 높은 점수를 좀 받았지. 걔가 수학을 엄청 못하는 애였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그래가지고 문과였나 그렇다 그랬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그래요. 그래 하여튼 그래가지고 근데 걔는 시작부터 끝까지 쭉 글로만 적은 거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에 수식은 조금씩 들어가는데 어쨌든 글로 이래가지고 한두 페이지 한 페이지 반 정도 이렇게 적었거든. 그래가지고 100점 만점에 걔가 몇점 받았지? 한 90점인가 뭐 하여튼 그렇게 받았지. 그래가지고 걔 수학적인 건잘 몰라. 근데 전반적인 맥락이나 이런 걸쭉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쭉 해서 아 그래 바로 이거야.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이제 공개를 좀 해줬지. 교수님, 시험 좀잘 쳐봐. 네? 그 시험 본 다음에 점수 결과는 언제 나와요? 점수 결과 안 나오는데? 점수 결과 가르쳐 준대 다른 교수님들? 아,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 보통 대학교에서 점수 결과 가르쳐 주는 교수님들 없을 건데 아마 대체적으로 거의 없어요. 점수 결과 가르쳐 준 사람. 그 점수 결과 가르쳐 준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나는 그 전에 이제 나 이렇게 막 나는 중간중간에 했었어. 시험 치고 나서 한 일주일 지나서 내가 바로 채점해가지고 점수 공개해주고 그랬거든. 나는 꼬박꼬박 그랬어요. 선배들 얘기를 들어보면 알 건데 다른 교수님들 그렇게 잘안 해요. 그러니까 꼬박꼬박 했는데 난 이제 귀찮아. 난 귀찮아. 귀찮아. 그래서 뭐 굳이 그렇게 할 이유도 좀 딱히 없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의욕 차원이나 뭐 이런 차원에서 내가 좀 그렇게 해봤는데 뭐 별로 그렇게 내가 에너지 쓰는 거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괜히 나만 귀찮아지고 왜냐면 그 점수 이렇게 공개를 하면 또 이의제기 많이 들어오거든. 아 점수 내가 볼 때는 이거 아닌 것 같다. 근데 그게 이의제기는 어차피 그 교수들이 그걸 확인하는 건 교수들이 채점을 잘못했다거나 합산을 잘못했다거나 이런 경우 아니면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라서. 근데 뭐 그런 경우는 없었고, 바뀔 경우도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괜히 내 입만 아픈 거지. 그래서 내가 해보니까 뭐 별로 그렇게 효율성이 없어서 내 에너지 쓰는 것 대비 효율성이 없어서 안 하려고. 나 작년까지는 했던 것 같은데. 근데 내 기억은 그래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딱히 뭐 별로 그렇게 작년에 했나 안 했나 모르겠다. 어쨌든 계속 했었어요. 계속 했는데 별로 뭐
그렇게 고마워하는 것도 같지도 않고 어쨌든 이래저래 뭐 다른 교수님들 다안 하는데 굳이 내가 뭐 이렇게 간혹 가다 하는 교수님들 조금씩 있는데 전공 교수님들 중에도 하는 분들이 조금씩 뭐 이렇게 있는데 예 간혹 가다가 계시는데 전반적으로는 거의 안 해줘요 대학교에서 예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1학기 끝나고 전체 통합 점수만 알수 있는 건가요? 통합 점수가 아니고 통합 학점을 알수 있는 거지 학점 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학점을 받고 그 학점이 마음에 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르면 이제 교수님한테 이의 제기를 하면 교수님이 이제 확인하고 그때는 이제 점수나 이런 걸 이렇게 공개를 하겠지 아니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겠지 그 친구랑 이렇게 해서 이 점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이상 없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고 이번에 저기 보고 그 내가 그거는 꼬박꼬박 하거든요. 시험 치고 나서 모범 답안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시험 친 애들 중에 그나마 괜찮은 애들 답안은 오픈을 해요. 예. 시험 잘친애 중에 이제 괜찮은 애. 없으면 뭐 공개 안 하고. 예. 그러니까 그렇게는 할 거예요. 그러면 대충 그 답안지 보면 아, 내가 점수가 좋겠구나, 나쁘겠다 판가름은 대충 나올 거야. 예. 근데 여러분들 중에 없을 수도 있어요. 요즘에 갈수록 공부를 안 하더라고. 그래서 모범 답안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 작년 같은 경우는 없었어.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아 그래도 그나마 좀 잘하는 애들이 있거나 이러면 그런 면에서 괜찮은데 그렇지 않으면 좀 그래요. 더 이상 질문 없죠?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있으면 이번 주 중에 정말 하여튼 이번 주에는 시험 기간이니까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면 내가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답변을 줄게요.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질문해봐야 답이 좀안 나갈 수 있으니까 토요일까지만 질문 받을게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적어도 만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답변을 드릴게요. 시험 기간이니까 알겠죠? 그러니까 질문하고 나서는 기다려. 하염없이 기다려. 하루를 넘기지 않고 답변해. 하루를 넘겼는데 답변이 없다. 그러면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를 줘요. 내가 까먹었을 확률이 높으니까. 오케이? 예. 그러면 대충 될 거고 시험 관련해서. 그 제발 시험 문제가 뭐냐 뭐 이런 그좀 그 기초적인 질문들은 하지 말고 그런 거는 가볍게 무시하는 게 아니고 욕 엄청 할 거야, 내가. 예. 지금 오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시험 언제 치냐, 그러고 몇 시간 치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내가 폭발한다? 알겠지? 그러니까 예, 그런 질문은 하지 말고 내용적인 거, 예. 그리고 이제 시험 문제 관련해는 내용적인 거, 뭐 극한에 대해서 뭐 예, 그런 건 얼마든지. 예. 그리고 질문할 때는 최대한 좀 페이지나 뭐 이런 거좀 가르쳐줘서 좀 구체적으로 내가 바로 파악할 수 있게끔 좀 해줘요. 예. 우리 그 강의 중에 질문하듯이 그 정도면 내가 충분히 이렇게 되니까 예. 오늘 여기까지 교수님, 네네네네네네네네 저 근데 시험지 그 답안 작성할 때 색깔펜 써도 되나요? 아 그런 건 상관없어요 예. 색깔판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형형 색색 쓰는 거 좋아라 합니다 왜냐하면 가독성이 굉장히 좋거든 예. 알겠습니다. 선호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중간중간에 그런 어떤 이렇게 칸막이 이렇게 뭐냐면 구별선 써주고 뭐 이렇게 하여튼 좀 내가 보기 좀 편하게 해주면 내가 되게 고마워할 거야. 점수에는 크게 큰 차이는 없겠지만. 예. 어쨌든 그렇게 해주면 굉장히 좋아요. 예. 그래서 최대한 그래서 좀 컬러풀하게 하면 뭐좀 좋으니까 그런 걸 좋아라 한다는 거. 근데 뭐 점수에 지장이 있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 마치고 개별적으로 질문하시면 남아주시고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다음 주에 시험 때 봅시다. 예, 수고했어요. 녹화를 했었어야 되는데 녹화가 날아갔네. 자, 이어서 녹화할게요. 자, 그래서
이거를 하는데 이거는 원래 그러니까 이자율 관련해 가지고 좀 나오는 거라서 이자율 관련해서 좀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보자면 원래 연이율이 있어요. 연이율을 뭐 R이라고 치면 예, 1년에 그리고 이제 원금이라는 게 있을 거고 그죠? 원금이 뭐 A원이었는데 이자가 붙으면 AR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또 얘가 1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원금이 있을 거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이렇게 붙을 거고, 막 이런 식으로 된다고, 그죠? 그래서 예. 원금에 이자가 붙고, 그리고 그러니까 원금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자가 붙고, 그 다음에 원금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자가 붙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쭉쭉 가죠. 근데 이게 이제 그 달리냐 복리냐의 차이가 있는 게 이제 달리면 여기서 A에 그 이자가 이렇게 붙고 A에 R만큼 네 이렇게 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면 A에 R만큼이 또한번더 붙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또 하면 이게 뭐 힘들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이게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입금했다. 그러면 그게 1년이 지나서 1년에 이제 10%라고 칩시다. 그러면 100만 원 더하기 10만 원이 돼야 되잖아. 10만 원 어떻게 되냐면 100 곱하기 10% 0.01 10%니까 아 0.1인가? 0.1이구나. 예, 이렇게. 그리고 다시 또 이자가 이렇게 1년 지났어. 그러면 이제 이게 달릴 때는 또 이렇게 10만 원이 또 붙는 거지. 그게 이제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예. 오케이. 요거까지는 이해가 될 거고. 이게 이제 근데 이거는 달리법일 때 그렇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는 이제 달리보다는 복리 쪽이에요. 복리 쪽은 뭐냐면 100만 원이 있으면 처음에 원래 100만 원 있으면 이자가 이제 똑같이 10%라고 하면 100만 원 더하기 이자가 예. 10%. 예. 0.1이 이제 곱해지는 거지. 여기까지는 같아. 그리고 또 1년이 지나면 원금이 어떻게 되냐면 요거는 이제 원래 달릴 때는 이자가 달릴 때는 원래 원금에 대한 이자만 붙는 건데 그 복리일 때는 뭐냐면 요거를 원금으로 쳐서 요거의 전체에 대한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원래 원금 있고 100 플러스 100 곱하기 0.1이 있고 여기에다가 다시 100 더하기 100 곱하기 0.1이 있는 거에 곱하기 0.1 이렇게 여기에 10% 예, 이렇게 붙어요. 근데 이것들을 이제 계산해보면 이걸 이제 문자로 좀 바꿀게요. 이거 A고 A 더하기 A 곱하기 R 그리고 A 더하기 A 곱하기 R에 A 더하기 AR 곱하기 R 이렇게 돼. 근데 이거를 이제 좀 간단히 하면 이거는 뭐 A고 첫 번째가 A고 두 번째가 A로 묶어내면 1 플러스 R이고,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똑같이 요게 요거니까 A에 1 플러스 R, A에 1 플러스 R에 R 이렇게 되니까 요것도 또 똑같이 있고 여기에 이제 1이 있는 거니까 이거 두개다 하는 거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면 A 곱하기 1 플러스 R의 제곱이 되겠지. 왜냐면 A 플러스 A에 1 곱하기 R이 있고 그 다음에 요거 묶어내면 얘는 1이고, 얘는 R이고. 이렇게 남잖아요. 그죠? 되니? 네, 따라오고 있니? 예. 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복리법 같은 경우는 A에 1 플러스 R. 지금 너무 멀리까지 가는데, 예. 네. 근데 이거 좀 설명해 가야 이렇게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 건데, 요 특성에서 지금 이제 이 성질을 좀볼 건데, 1 플러스 R에 요게 요 형태 요거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요거랑 같은 결과를 나타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2에 뭐 바꿀게요. 이제 x 이거랑 그다음에 2에 x분의 1의 이 x승이랑
그러니까 어차피 얘네들을 극한을 보내면 결과값은 같게 나오거든.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1 플러스 R이 있는데, 여기서 R이라고 보면, 1 플러스 1의 1승. 요걸로 봅시다. 요걸로. 네, 그러면 1 플러스 1. 그리고 그 다음에 일단은 요거 하고, 자, 그래서 요게 있는데 1 플러스 1, 1 플러스 2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이제 이 값들을 보면 얘는 2고, 얘는 얼마냐면 2분의 하면 2.25 되나? 이거는 2분의 3, 4분의 9. 그러니까 20, 그죠? 4분의 1, 2와 4분의 1, 그죠? 2.25 될 거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똑같아요. 3분의 4에 3승 하면 3승 9승 27분의 4, 46 해가지고 얘가 대충 2. 얼마냐? 이게 조금씩 커질 거예요. 3, 4, 뭐 이렇게 이렇게 좀 커지거든요. 예, 대충 요렇게 가는데 이 값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쭉 이렇게 해서 요거 요 값들이 요 값들이 무한대로 쭉 가잖아요. 그러면 1 플러스 무한대분의 1에 무한대승 이렇게 되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이게 2, 우리가 아는 2, 2.71828 요거 있잖아요. 요 값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실제 요거 가지고 로그 증명할 때도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요 형태로 가는 요것들 그러니까 로그 채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요렇게 바꿨을 때 요렇게 해 가지고 여기서 이제 로그 상관없이 극한을 밀어 넣었을 때 그러니까 리미트 뭐 h가 무한대로 갈때 2에 h 뭐 이런 경우 같아도 얘는 실제 지금 뭐냐면 요그 형태랑 지금 이 형태랑 지금 좀 다른데 왜냐면 이 형태가 조금 달라서 근데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1로 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얘가 1로 가니까 얘는 2x가 나와요. 알겠죠? 지금 이게 이거 관계상 이거 좀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러프하게만 좀 갈게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거 관계 때문에 그러니까 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얘가 안에 거는 점 1, 2분의 1, 3분의 1, 무한분의 1 하면 그 얘는 거의 안에는 거의 1점 거의 0에 가깝게 되는데 요거는 거듭 제곱은 계속 커져요. 무한대승까지 계속 여러 번 곱해. 근데 그러면 1보다 큰 놈을 계속 곱하면 어쨌든 커지거든. 근데 얘는 그 뒤에 점점 작은 것들의 무한대승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 값이 정확하게 2.718 이렇게 이게 무리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 특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 극한 값은 요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나는 거라서. 그래서 요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여기에 보면 로그 취해가지고 그러니까 로그 취한 거에 요 값은 전부 다 2로 가니까. 그러면 2니까 ln 2는 1이잖아요. 그래서 1이 나오는 거거든. 오케이? 예, 요렇게 돼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종이에 깨끗한 종이에 이렇게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그냥 다이렉트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요 위에 어쨌든 요거 값이 2로 가니까 그러니까 ln2가 1이니까 그래서 1로 가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되는 거라서
혹시 다음에나 이렇게 있으면 다시 한번 그래도 이해 안 되면 다시 설명하던가 수업 시간에 내가 또 추가로 설명해 줄 테니까요.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할게요. 예. 됐어요? 네. 알겠어요. 그러면 예, 여기까지 할게요. 마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